그리고 이 에어로빅 운동은 한 번만 끝날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아주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건강 지킴이가 에어로빅 운동이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땀 흘리고 운동해서 보람도 느끼고요. 앞으로 이 에어로빅을 계속 반복을 해서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어로빅은요, 동작이 쉽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자만 할 수 있다는 편견 이제 버리시고요. 남자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에어로빅 파이팅! 위에서 무릎을 굽혀 앉았다가 내려오는 동작입니다. 한 발을 스텝 위에 놓고 다른 발을 바닥 뒤로 내려놓으면서 뒷다리 무릎을 바닥 쪽으로 굽히면서 앉는데 이때 체중은 뒷다리에 둡니다. 한 발을 스텝 위에 놓고 다른 발을 바닥 뒤로 내려놓으면서 뒷다리 무릎을 바닥 쪽으로 굽히면서 앉는데 이때 상체를 뒤로 틀어줍니다. 옆으로 세워서 잡고 오른발을 몸 안쪽으로 당기고 다리를 천천히 옆으로 들어줍니다. 오른쪽 무릎을 굽혀 다리를 뒤로 들어줍니다. 무릎을 굽혀 앞으로 들어올려줍니다. 다리를 앞으로 들어 발 뒤꿈치를 밀어줍니다. 마지막 스트레칭 동작은 무릎을 굽혀 뒤로 발을 잡고 당겨줍니다. 무릎을 굽혀 가슴으로 끌어당겨줍니다. 무릎을 굽혀 지지한 다리 무릎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듯이 다리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옆구리를 반대쪽으로 굽혀서 천천히 늘려줍니다. 양팔을 스텝에 대고 가슴을 펴 앞으로 허리를 굽혀주고 이때 어깨와 가슴을 이완시켜줍니다. 숨 고르기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실시해줍니다.